대구시의정의 민선 6, 7기 그 변화와 혁신을 돌아보고 중단 없는 대구시와 소통하는 공감 토크의 장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위원회 공감 토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회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무대 위 국기를 입습니다. 최배경 총괄참 안심 생활문과입니다. 권영진 시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뭐 전설같이 시간이 지나갔는데요. 지난 그 몇 년간 활동을 좀 변화와 혁신을 가장 큰 모토로 내걸고 왔는데 신청사 건립공론화위원회는 시민 참여를 통한 협치 실험에 그 정점에 있었던 그러한 대구시장님이 경쟁 정당에 있던 홍일학 부시장을 중요한 정치적 자산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소셜 캐피탈이 늘어났습니다. 시정에 참여하는 전략을 통해서 시정 혁신의 동력을 미래 비전 자문위원회는 정책 영역에 있어서 전문가들과 함께 경험적 지혜를 결합해서 대구 지역사회의 변화와 혁신을 대구 미래 비전 자문위원회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의 그런 노고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대구는 대전환 물론 이것은 양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질적인 것까지를 다 포함한 것입니다. 생태 환경 지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문화의 지도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 대구 미래 비전 자문위원회가 행동하고 변화를 책임지고 혁신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역할까지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소임이다. 새로운 미래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의 주제는 아마 그 노고에 감사드리고 또 함께 일했다고 하는 데 대해서 큰 자부심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금방 끝날 것 같았던 코로나 팬데믹이 지금 너무 또 그러한 새로운 위기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코로나19의 위기가 있었지만은 또 우리 인류의 또 다른 백신 맞고 또 마스크 쓰고 그러면서 일상으로 또 새로운 시대로 이제는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오랜 멈춤이 있었습니다. 그러지 말고 좀 같이 기획하고 같이 고민하고 또 같이 실천하고 초유의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야말로 공포, 두려움 그 자체였습니다. 아직 우리가 산업구조 혁신이 꽃을 피우고 열매 맺은 건 아니나 분명 씨앗은 뿌려졌고 싹은 터졌고 자라고 있습니다. IWRI 세계 물총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세계 수자원 관련 전문가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이는 3년에 한 번씩 생생히 듣습니다. 시장님, 우리 대구는 그런 거 잘못하면 요거도 먹십니다. 니는 막 얼마나 가진 게 많아 그래. 미래비전 자문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의 지난 걸음을 돌아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대구시 많은 성과를 이뤄냈는데 어떤 흔적들이 있는지. 인재도시 대구 만들기와 민생경제분과에서 5명, 공간혁신분과에서 5명. 미래비전 자문위원회는 2018년 출범해서 현재까지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소분과를 보고 경제, 일자리 투자와 혁신 성장 분야에 대한 고민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대구시는 이제는 미래사 선도 도시가 되었으며 위기에 더욱 빛난 대한민국 최고 의료 도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한수 고민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우리 대구시는 위기를 이기는 따뜻한 대구 공동체를 그 결과 대구시는 60년 만에 새로운 변화, 공간구조 대혁신으로 대구 균형 발전의 녹색환경, 상수도 사업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자문을 진행합니다. 이를 통해 대구시는 승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컨텐츠, 관광, 예술, 체육, 교육 등의 소극가를 두고 있고 문화체육의 자문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민모터회의를 정례화했고요. 현장 소통시장실을 운영, 또 대구 경북 행정통합 추진도 위해서 대구는 혁신하고 있고 또 더 큰 시민행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굵직굵직한 성과들이 다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위원 여러분들의 집단지성과 또 우리 대구시의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촬영합니다. 정면 보시고요. 그대로 시선 처리 다른 데 보지 마시고요. 촬영하겠습니다. 다 같이 손 통일할게요. 오른손으로 파이팅 갑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그대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신년과 우리가 이제 오프라셀의 신선대학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만원들을 해왔습니다. 거기에 따른 나머지 부분도 성장을 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지역 전체 제조업의 측면에서 업체단 종사자 수 기준으로 보면 2000년에 45.2명 기준이었는데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작이라고 볼 수는 있겠죠. 사업 수는 한 150개로 많지만 실제적으로 예산 규모를 보면 대구시 단독 사업은 한 30%밖에 차지하지 않는다. 상당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지극히 개인적인 연구자의 관점에서 정책 위주로 이제 흘러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이제 상당히 의미는 이게 이제 신성장 산업하고 국비 사업을 연결시키다 보면은 지역의 역량을 좀 이렇게 과대포장하는 경우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얼굴로 간다는 그런 경향성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그 외에도 이제 성장을 위한 열망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뭐 국비 과정은 좋잖아. 예를 들면 뭐 정책이라는 자체가 이제 뭐 성수 효과가 있기 상당히 쉽지 않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유럽에서도 이제 왜냐하면 지역 정책은 유럽 지역 기업에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대학에 들어가는 자금들은 그냥 뭐 연구하는 쪽으로. 근데 실제로 그러면 지역 기업한테 오는 이득은 뭐냐 했을 때는 별로 없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지식 네트워킹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있는데